네. 자, 많이 기다리셨던 네. 그런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중국 주식 전문가 찐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너무 뵙고 싶었습니다. 뵙고 싶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입니다. 네, 오늘 저 중국에 대해서 또 한번 엄청난 이제 딥한 또 인사이트를 한번 주시기 위해서 또 오신 걸로 제가 성향이 좀 비판적이라서 네. 너무 아름다운 미래는 잘 네. 그리지 않아요. 아유, 알겠습니다. 아, 그럼 비판도 객관적이라고 저는 느껴지고 그렇죠. 비판적이라고는 예. 중립적인 거죠. 네. 중립적인.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뭐 전반적으로 좀 어떤 얘기를 좀 해 주실까요? 전반적으로 양회. 네. 어느 양회가 개최됐고 네, 네. 뭐 저는 시장을 매일 모니터링하지만 네네. 방송 출연은 몇 주에 한 번이라서 혹시 저번에 방송 안 보신 분들은 지금 중국 증시가 정확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왜냐하면 현지 분위기를 그대로 파악하기에는 외국인 입장에서는 그렇게 쉽지 않아요. 네. 언어적인 장벽도 있고 어떤 마인드의 차이도 있고 그리고 한국 분들이 작년에 많이 투자한 성장주가 지금 조정세인데 어떻게 보느냐. 아. 네. 그리고 일단, 앞서 그 네. 알리바바 말씀하셨는데 제 내용이랑 좀 반대되죠. 거리가 좀 있네요. 아, 예.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알리바바는 조금 있다가 한번 또 자세하게 한번 들어보고요. 이번 양해가 사실 네. 뭐 미국도 마찬가지고 여러 이제 뭐 조정이 좀 주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이번 양해가 조금 미국 아 그러니까 중국 증시에 이렇게 좀 부양할 수 있는 뭐 그런 부분이 있을까요? 빈도상으로 보면 지난 10년 정도 한 20년까지만 봐도 평균적으로 확률상 양회 개최되기 한 달 전, 그러니까 2월 초부터 3월 초까지 상해종합지수 기준으로 보면 한 3%대 오르고요, 확률상. 그 양회 개최 후 한 달까지는 한 3, 4% 올라요, 확률상. 근데 이번에는 아시다시피 대내외적인 부담 요인이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양회가 개최됐지만 저는 증시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별로 기대하지 않아요. 네. 기대하지 않으시고. 네. 왜냐면 많은 외국인 투자자분들이 양회 특히 전인대와 증시의 어떤 연관성에 대해 좀 왠지 좀 기대하는 그런 심리가 있는데 예전에 양적인 고성장 시대는 그게 효과가 좀 컸는데요. 근데 최근 몇 년을 보면 전인대가 아시다시피 중국의 한 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정치적 이벤트인 건 맞는데 저번 한 달 전에 출연했을지도 말씀드렸다시피 경제나 정책 기조랑 관련된 게 가장 중요한 거는 양회가 아니라 그 전해 12월 중순에 개최된 경제사업 관련 최고급 회의인 중앙경제공작회의예요. 거기서 한 장짜리 시진핑 리커샹이 한 장짜리 내년에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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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겠다. 네. 이런 점이 중요하다. 그걸 한 장짜리 발표하고 밑에 공무원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리커샹 총리가 양회 때 서서 두세 시간 정도 읊을 수 있는 분량까지 풀 버전으로 작성한 게 이제 내일 나올 그 정부 공작 보고라고 해요. 네. 네. 그래서 양회가 중요한 정치적 이벤트긴 하지만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아 양회에서 리커샹 총리가 뭔가 획기적으로 새로운 뭔가 내서 그거는 너무 좀 주관적인 희망사항인 거에 불과하고요. 네. 그리고 그러니까 앞에서 그러니까 핵심 라인은 이미 다 정해져 있다 이렇게 봐도 네, 되겠네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네. 통화 완화는 하지만 네. 딱 어느 정도 필요한 만큼만 적당히 유럽이나 미국처럼 좀 무분별한 통화 완화는 안 하고 네. 그리고 재정 정책은 지금부터 말씀드린 거는 이게 외국인 입장에서 중국 증시를 바라보는 거랑 현지에서 한 2월부터 중국 현지 증권사가 100개 이상 있는데 거의 상위 10개 증권사 보고서는 그냥 매일 보는데요. 참고로 근데 2월부터 중국 현지 업계에서 전략이나 시황에 관한 그 보고서를 보면 가장 빈도 높게 나온 키워드가 네 개예요. 정책 바닥, 투심 바닥, 증시 바닥, 경기 바닥. 하나하나 4바닥. 네. 왜냐하면 지금 사람들이 가장 궁금한 게 미국 증시든 한국 증시든 미국 증시, 중국 증시든 도대체 바닥인가 아니냐 그거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하나하나 간단히 짚어드리면 정책 바닥은 1월 달에 인민은행이 금리를 인하했고 물론 그 폭에 대해서는 좀 실망스럽지만 그리고 2월 달에 리커샹 총리가 지금 경기가 안 좋으니까 재정정책 하겠다고 선언했고 그 다음 주에 바로 제조업이랑
서비스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 정책, 촉진 정책이 발표됐고 그러면 대충 정책 바닥은 확인했다고 볼 수 있어요. 두 번째는 투심 바닥. 네. 지금 한국 투심은 어떤가요? 그러니까요. 그죠? 네. 그래서 작년부터 경기 지표가 계속 둔화되고 대외적으로는 또 통화 긴축이 있고 또 2월 들어서는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쏟아지니까 투심, 한국 증시는 중국 증시 투심이 개선되기 어렵죠. 그리고 증시 바닥은 상해종합지수 기준으로 보면 작년 12월 15일부터 조정하기 시작해서 2월 14일, 15일까지 급락했어요. 그리고 나서 2월 한 셋째 주부터 둘째 주, 셋째 주는 약간 진정되는 모습을 보일 듯 하다가 지난주에 또 지정학적 리스크 그렇죠. 여러 가지 쏟아져가지고 네. 또 하락했어요. 그래서 증시 바닥은 급락세는 어느 정도 지난 것 같긴 한데 이게 바닥을 찍고 반등한다 이렇게 보기에는 너무 좀 모멘텀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마지막 경기 바닥이 중요하잖아요. 저도 10년 동안 증권사에서 일하면서 중국 내수 지표가 이렇게까지 떨어진 거는 저도 처음 봐요. 아, 네, 처음 보신 상황이에요? 네. 왜냐면 옛날에는 내수 소비가 매월 그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이 한 9% 정도는 나와야 되는데 이번엔 8, 7, 6, 5, 3, 2까지 이렇게 떨어지니까 저도 이런 지표는 처음 봐요. 그래서 정책 바닥, 투심 바닥, 정책 바닥은 어느 정도 대충 확인한 것 같고 투심 바닥이랑 증시 바닥은 아직은 진행 중인 분위기고 경기 바닥은 아무리 1월, 2월에 금리 인하하고 경기 안정화 대책을 내더라도 그게 실제 경제 지표 개선으로 이어질지도 아무리 빨라도 2분기 지표까지는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양회는 물론 뭐 증시를 고려할 때 중요한 요인 중 하나지만 저는 이제부터는 해피 그게 스스로 설득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개의 바닥 중에 두 개는 지금 약간 바닥을 간 것 같고 나머지 두 개는 아직은 좀 진행 중이다. 네, 그리고 네. 바닥 확인하는 데 특히 경기 바닥을 확인하는 데는 최소 그리고 3월 달에 다다음 주에 나오는 지표는 1월 2월 지표잖아요. 네. 근데 1월 1월 2월은 설날도 있고 공장들이 가동하지 않는 연휴도 많고 그러면 1, 2월은 계절적 요인이 있으니까 평균적인 수준을 보기 어려워요. 그래서 적어도 4월달 지표부터 봐야 돼요. 아, 4월부터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이게 중국 시장에 투자한 투자자 입장에서는 시장 전체로는 아직도 바닥을 가기 전에 시간이 약간 걸린다. 좀 네. 시장은 침체된 국면이라고 보는 것 같은데 전 사실 오늘 연구원님 뵈면 너무너무 진지하게 여쭤보고 싶었던 게 네. 저도 사실 2016년도부터 중국 시장 직접 투자를 했었거든요. 네. 저도 고객분들의 포트폴리오에 대략 한 20% 정도를 중국 쪽 가지고 있다 보니까 포지션을 말할 때 몇백억 단위를 보유할 때도 네. 있는데 저도 많이 어렵게 느껴진 게 사실 2016, 2017, 2018년도는 외국인들이 선호하는 대장주만 사도 돈 벌기 되게 좋았던 장으로 네. 기억하거든요. 귀주 모태주 같은 몇 종목들. 몇 개월간 방치해도 올라요. 그냥 올라가는 네. 장이었죠. 네. 지수 올라가면서 외국인들 네. 선호하는 종목은 랠리가 나왔고 네. 그다음에 2019년, 2020년, 2021년도 개인 투자자분들은 중국이 어렵다 어렵다 해도 실제로 그 안에 전기차나 클린 에너지 같은 윤기 실리코 이런 종목들은 무섭게 올라가는 구간이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사실 시장에서는 소외받지만 중국의 기회가 되게 많다고 느끼고 실제로 고객분들이 중국 종목으로 뭐 수익률 400%, 300% 내는 장이었거든요. 그런데 네. 그런 저조차도 사실 2022년과 2021년 하반기 최근에 8개월 동안은 계속 헤매고 있거든요. 너무 어려운 게 섹터도 없고 지수도 안 되고 외국인 선호 종목도 안 되고 돈이 어디에서 돌고 있는지 전혀 감을 전혀 못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솔직히 여쭤보고 싶었던 게 만약 장 전체는 지루하더라도 어딘가로는 돈이 돌고 있을 건데 네. 만약 지금 본다고 하면 중국의 성장 산업 어떻게 봐야 되는가? 그리고 만약 좋게 본다면 그나마 어디 희망이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장기 투자가로 하는데요. 저는 지금까지 저랑 제 남편 돈으로 투자할 때 저는 1년 단위로 투자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워런 버핏이 아니고 찰리 먼거 아니고 1억, 2억 돈이 없어지면 저는 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장기 투자라고 하지만 저는 1년에서 2년까지 단위로만 했어요. 대부분 지금까지 중국 증시에서 아까 말씀하신 그 몇 개 과거 3, 4년 동안 잘 나갔던 수익률을 전 수익률을 창출했던 그 종목들이 처음에 어떤 전기차든 배터리 소재, 반도체 그리고 옛날에 플랫폼 잘 나갔을 때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할 때는 시장에서 글로벌 트렌드다, 산업 정책이 우호적이다, 성장주다, 중국인들이 뭔가 1인당 소득이 오른다, 이런저런 그럴싸한 명분을 붙여주죠. 본격적으로 상승했으니까. 근데 제 생각에는 아무리 뭐 태양광이든 전기차든 반도체든 당연히 장기 성장주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테슬라도 옛날에는 수년 동안 못 올랐잖아요. 근데 딱 어느 시점부터 도화선이 쫙 붙여가지고, 그래서 중국의 이런 종목들도 주가 그래프를 보면서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뭐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들의 일종주를 보면 BYD가 전형적인 중국 전기차죠. 그러면 여기 보시면 2020년, 21년, 22년 작년 11월 중순 이후부터 좀 조정. 그리고 CATL은 뭐 창업한 종목이라서 외국인 개인은 직접 매매 불가하지만 또 한국 종목이랑 같이 볼 때는 또 참고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CATL 영덕시대 주가를 보면 2020년, 21년, 22년 한 작년 10월 이후부터 좀 조정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배터리 소재 중에 분리막 1위인 은첩, 구창신소재도 2019년, 20년, 21년 작년 9월 이후부터 좀 주춤하기 시작했고 예를 들어서 배터리 소재종의 전해 1위는 천사재료 아마 한국인들도 잘 알 거예요. 19년, 20년, 21년 마찬가지로 작년 9월, 10월 이후부터 좀 조정하기 시작했고 마지막으로 중국 국산 반도체 장비 1위인 북방화창 좀 낮은 수준의 장비 업체인데 어쨌든 중국에서 1위예요. 2018년, 19년, 20년, 21년 과거 몇 년 동안 거의 연간 100% 올랐어요. 근데 작년 9월 이후 좀 조정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떤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하면 한 1년 차, 2년 차는 쫙쫙 올라요. 근데 아무리 장기 성장주를 하더라도 3년, 4년, 1년 지나면 그 상승폭도 떨어지고 그리고 또 지금처럼 중국 국내는 경기가 둔화되고 해외는 지정학적 이것저것 맨날 쏟아지잖아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중국 증시는 또 전체 시총 중에 현지 투자자들이 90%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것저것 따져봤자 현지 투자자들이 팔면 답이 없어요. 그러네요. 그러면 아까 그 주가를 보셨지만 계속 2-3년 잘 가다가 대체로 작년 9월 이후 특히 10월, 11월 이후부터 내렸는데 대부분은 업종이나 개별 악재가 아니라 중국 현지 투자자, 특히 기관들이 주도하기 때문에 중국 현지 투자자들이 그냥 자금 수급을 이렇게 이익 실현도 하고 이게 컸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떤 중국 종목을 바라볼 물론 미국도 그러고 어떤 유명한 종목을 바라볼 때 아, 이게 중국에서 키우고 있고 성장성 좋고 뭔가 유명 근데 결국은 저는 어느 정도 1년, 2년 지나면 시황이라고 생각해요. 시황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중국 증시는 한국이나 미국이나 홍콩 증시처럼 외국인 비중이 그다지 높지 않고 따지고 보면 5%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항상 그 유튜브에서도 구독자분들이 강조한 것이 우리 외국인 입장에서 바라보는 좋은 거랑 그거 말고 좀 인내심을 갖고 현지 투자자들이 사기 시작한 후에 심지어 한 달 지났더라도 사기 시작한 후에 수익률을 조금 줄이더라도 현지 투자자들이 일단 나의 선봉이 돼주는 그런 그리고 현지 투자자들이 팔기 시작하면 2주, 3주 오르잖아요. 그럼 기관들이 팔기 시작하면 걔네들이 따라 팔면 한 달, 두 달 내려요. 지금도 이 조정세가 한 3-4개월 됐잖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현지 투자자들이 사기 시작하면 몇 주 후에 내가 좀 늦게 사도 아, 얘네들이 나 대신 확인해줬어. 그러면 한 몇 개월 오르거나 또는 짧으면 3-4개월 딱 오르고 근데 아까 이런 성장주 같은 경우는 지난 2-3년 동안 많이 올랐어요. 그러면 현지 투자자들이 팔기 시작하면 이게 딱 보면 현지 투자자들이 팔았잖아. 그러면 이 사람 팔니까 이 사람들이 나 대신 지금 얘네들이 팔고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는 너무 외국인 입장에서 물론 언어적인 장벽 그리고 현지 분위기나 그런 거를 100% 정확하게 캐치하기 어렵지만 현실적으로는 어쩔 수 없어요. 이게.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수급 분석도 중요한 의사결정일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거잖아요. 매일 거래 대금을 본대요. 상해 거래소 보고 심천 거래소 보고 그리고 CSI 300은 상해랑 심천 그 큰 종목을 믹스한 거고 그리고 상해 안에도 과창판이 있고 그리고 심천 안에도 창업판이 있고 이 지수별로 또 차이가 크거든요. 그래서 매일 꼭 오전장이랑 마감 후에 확인한 게 오늘 거래량이 어떻게 변했나. 근데 작년 11월 이후부터 거래량이 계속 하락했는데 거래량은 늘었지만 매도한 게 많이 늘었죠. 1월달까지 급락하고 2월 둘째 주 셋째 주에 약간 거래량이 좀 늘 것 같은데 또 이번 주 들어서서
또 주춤하고 그래서 추세적으로 반등하려면 결국은 현지 기관, 현지 개인들이 다 힘을 합쳐서 사서 그 거래량을 쩍쩍 밀고 가야 우리 외국인들도 거기에 올라타야지 뭔가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도 궁금한 게 개인 투자자로서 중국 시장을 바라볼 때 저희는 네. 또 외국인 투자로 보는 거잖아요. 네. 저희 외국인 투자자 개인이 중국 시장을 바라볼 때 그런 수급을 좀 쉽게 체크할 만한 노하우 같은 게 있나요? 근데 한국 대부분 증권사 HTS의 그 중국 주식 관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것밖에 없어요. 근데 저는 그 유튜브에서 시황 영상을 찍을 때 항상 그 지수 밑에 매일 거래량을 보여줘요. 그래서 그 거래량을 만약 증권사 HTS에 그게 정확히 나오는 증권사도 있고 없는 증권사도 있겠지만 그게 아마 좀 그 딜레이 되는 경우도 있고 만약 개인 투자자들이 증권사에 수수료를 내잖아요. 그러면 내가 지금 상해거래소, 심천거래소 중국의 5대 지수가 있잖아요. 5대 지수의 최근 거래량 1일 거래 대금을 확인하고 싶다. 그러면 내가 이용하는 증권사에 고객센터 전화해서 나는 이걸 알고 싶다. 그림이라도 하나 캡처해달라. 또는 말이라도 해달라. 그러면 고객센터에서 그 본사의 리서치 부서의 중국 담당한테 연락이 갈 거죠. 물론 그분이 바빠서 뭐 바로 해줄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어쨌든 수수료를 내니까 나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만큼은 해야죠. 그쪽에서 답장 줄지 여부는 그거는 모르겠지만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유 뭐 또 빠져들고 있었어. 매매를 이렇게 하신다 보니까 실전 노하우가 지금 많이 나온 그러니까요. 거예요. 그러니까요. 실전 네. 노하우 저는 지금 수익률이 0이에요. 왜냐면 2021년 2월 19일에 저랑 제 남편의 주식을 전량 매도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솔직히 저는 주식을 보유 주식이 0이기 때문에 아무 부담감도 없지만 근데 증권사 다닐 때든 지금이든 그리고 제가 지금 컨설팅 해드린 고객들도 이게 사람의 마음인지라 하락한 거 알면서도 팔기 어렵고 계속 기다리고 그러니까 이게 항상 제일 어려운 게 적시적인 결단이랑 액션인 네. 것 같아요. 이건 완전 제 개인적인 질문이에요. 손절은요. 네. 그러면은 네. 그 손절이라는 거를 봤을 때 네. 기준점을 어떻게 잡으시나요, 혹시? 저는 네. 만약 이름 될 만한 그 업계에서 1등, 2등 하는 네. 외국인들도 어느 정도 아는 그런 1등주가 예를 들어서 한 1년 동안 7, 80% 올랐다. 50% 이상 올랐다. 왜냐면 중국에서는 20, 30% 오른 건 오른 게 아니고 적어도 50% 이상 올라야지 올랐다는 느낌. 전형적인 대형주 같은 경우는 5, 60% 올랐으면 저는 어느 정도 물론 조정하고 다시 언젠가 또 오를 수 있지만 1년이라는 단위로 봤을 때는 5, 60% 올랐으면 더 오르더라고 저는 이 종목의 사명이 완료됐다고 생각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전기차나 어떤 테마주가 급등할 때는 한 달에 100% 오를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근데 제가 성격이 좀 소심한 편이라 이런 테마주는 예를 들어서 샀는데 한 달 후에 3, 40% 올랐어요. 그러면 저는 간이 작아서 그냥 팔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뭔가 가르칠 때나 조언을 줄 때는 쉬운데 내 돈이 들어가면 진짜 어려운 거 저도 아는데요. 그래서 증권사 다닐 때는 컴플라이언스 규정 때문에 살 수 없는데 저는 이제 중국 국내 그 계좌로 살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리고 사람마다 본업이 있고 대부분 시청자들은 아마 본업이 주식이 아니라 네, 자기 일이고 그렇죠. 두 번째 그거 근데 네. 저는 제 남편이랑 저희 남편도 직장인이야 남편이랑 주식 투자를 하는 목적이 물론 증권 일을 하니까 투자도 해야 이해할 수 있지만 집 대출이 아직 남아 있어요. 그래서 남편은 원금을 갚는 역할을 하고 매월 이자를 제가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과감하게 하지 않은 이유는 저는 네. 그냥 매월 이자만 갚으면 저는 만족해요. 왜냐면 제 본업이 이게 아니고 주식 분석 그거니까. 야 가정사까지 알게 되는 얼마나 솔직한지 알 수 있는 아주 정말 허심탄회한 게 다 말씀을 네, 해주신 것 같아서 모든 걸 말씀해 주시면 그럼 제가 뭐 또 질문을 안 드릴 수 없습니다. 자, 아까 전에 알리바바에 대해서 잠깐 네. 언급을 했는데 사실 저번에도 뭐 성장주에 대해서 네. 난 아직은 또 아닌 것 같다 약간 부정적으로 좀 말씀을 해 주셨어요 저번에 네. 네 오늘 이제 3월 달이 되고 뭐 물론 지금도 아직 좀 불확실성이 좀 많이 있지만 네. 지금 상황에서는 또 알리바바는 또 어떻게 보시나요? 네. 시간이 제한돼 있으니까 제가 다소 직설적인 표현을 네. 쓸게요. 네네. 제 돈이라면 지금 들어갈 생각 없어요. 네.
지난 16개월 동안 계속 하락했지만 3월 4일 오늘 현 시점에서도 저는 반등보다는 추가 하락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생각해요. 아. 네, 그래서 제 돈이라면 들어갈 생각 없는데 네. 어떻게 말할까요? 미래 아니 과거 현재 미래로 나눠서 말하면 과거는 지난 16개월 동안 여러분들이 다 아는 악재는 정부가 플랫폼 산업을 규범화했다. 지금도 하고 있다. 네. 두 번째는 거시 경제 면에서 경기가 계속 둔화되는데 특히 가장 둔화된 게 내수 소비다. 내수 소비에 온라인 쇼핑이 있고 오프라인 쇼핑인데 둘 다 둔화됐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산업 경기 면에서 어떤 산업 모든 산업이 그랬듯이 고성장하는 시기가 있으면 그 후에 고점 찍고 저성장으로 가는 시기가 있고 그래서 제 생각에 전자상거래 산업이 바로 고에서 저로 가는 과정이 있다고 보고 또 엔트그룹이 IPO 중단됐는데 정부 지침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그 구조조정해야 되는데 아직도 명쾌한 그 답이 없고 네 기사도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뭔가 진행 중이라는 거죠. 여기까지는 지난 16개월 동안 하락했던 그 과거고 근데 아까 말씀드린 이 네 가지는 아직은 과거이긴 하지만 아직은 진행 중인 과거죠. 단지 시간이 흐르면서 약간씩 희석화되고 있을 뿐이지 사라진 거 아니에요. 그리고 현재는 지난 2월 24일에 작년 4분기 작년 10월부터 12월까지 4분기 실적이 발표됐잖아요. 4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0% 증가했어요. 근데 4사 오입하면 10%인데 정확한 숫자는 9.72%예요. 네. 분기별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한 자릿수 성장은 저는 처음 봐요. 그러니까 물론 정책 규제도 있지만 네. 이 산업 자체가 고성장에서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둔화되고 네.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지배주주 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70%대 감소했어요. 어쨌든. 그리고 지금 정책 규제나 그런 것 왜냐면 사람들이 알리바바 하락이 단순히 거의 정책 규제가 근데 그 외에도 산업의 성장성, 기업 실적의 둔화 그것도 무시할 수 없어요. 그리고 2월 24일에 알리바바 CEO가 장용인데 참고로 저희 학교 선배인데 아 그래요? 과는 좀 다르지만 네. 예, 아무튼 네. 장용이 그 실적 발표할 때 나와서 뭐 하잖아요. 뭔가 해야 되잖아요. 네. 뭐 이런 점은 잘 뭐 좀 둔화됐다. 네. 근데 요거는 희망이 뭐 그렇죠. 전망, 좋은 얘기도 근데 그 중국 현지 증권사 어떤 애널리스트가 물어봤어요. 정책 규제는 잘 알겠고 작년 한해 특히 3월부터 내수 소비 지표가 이렇게 둔화됐는데 장용 CEO님이 봤을 때는 2022년은 중국 소비 시장이 어떻게 될 거냐? V자로 갈 거냐? V자 전반부에 있냐? V자 후반부로 가냐? 아니면 L자로 가냐? 그 CEO 장용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나도 알고 싶다. 그래서 단순히 정책 규제뿐만 아니라 그리고 나중에 정책 규제가 이제 뭐 2년 3년 지나서 없어진다 하더라도 그때 가서는 또 산업의 성장성, 기업 성장성 유지 여부 그게 또 이슈로 떠오르고. 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리는 과거와 현재고 미래는 시간이 없죠. 괜찮습니다. 근데, 네. 여유 있습니다. 네. 2021년 연간 기준으로 알리바바 매출 구성을 보면 가장 비중이 큰 게 아무래도 중국 국내 전자상거래죠. 티엔마오, 타오바오 한 70% 초반대 차지하고 두 번째는 생활 서비스 앱으로 음식료를 사서 바로 배달받는 이거를 그 재무제표에서는 생활 서비스 사업이라고 해요. 뭐 동네형 구매 지금 한국도 많잖아요. 그게 매출에서 5%밖에 안 되고 그다음에 이제 중국이 아직은 성장하지만 어쨌든 성장성은 떨어지고 있으나 이제는 동남아로 가야죠. 텐센트, 알리바바 다 동남아로 이미 몇 년 전에 다 가버렸어요. 그렇죠. 한국 기업은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네. 관심이 없지만 근데 해외 전자상거래가 전체 매출에서 또 6.8%에서 6.9% 돼요. 네. 그리고 클라우드 빅데이터가 한 8%가 돼요. 그러면 이 네 개를 하나하나 간단히만 찍으면 매출의 71%를 차지하는 전자상거래 타오바오, 티엔마오는 그 매출이 판매자에서 받은 수수료랑 광고 수입이잖아요. 근데 이게 작년 4분기 그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1% 감소했어요. 플러스가 아니에요. 오히려. 근데 이게 여러 가지 정책적인 네. 이것저것 다 있어요. 그리고 매출의 5%를 차지하는 그 앱으로 주문해서 바로 배달 받는 생활 서비스가 또 뭐가 있냐면 다오트가 있고 다오차이차이가 있고 으르머가 있는데 다오트는 중국의 전자상거래 1등이 알리바바고 2등이 찡둥이고 3등이 그 핀도도잖아요. 근데 핀도도는 저가 위주로 해요. 근데 알리바바도
자기 그 시장을 유지하기 위해서 고가 저가 뭐 이거 다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핀도도랑 경쟁하기 위해서 다오트어라는 걸 만들었어요. 따로. 그 다음에 메이투안이 있잖아요. 음식 배달 서비스. 메이투안이 음식 배달 서비스, 음식 배송 서비스 1등인데 2등이 알리바바 최대주로 갖고 있는 으르머예요. 네, 요것도 생활 서비스 들어가고 그 다음에 아까 그 앱으로 해서 바로바로 동네에서 배달받는 그게 다오차세. 근데 요 세 개는 4분기든 3분기든 매출액은 계속 늘고 있는데 유감스럽게도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밖에 안 돼요. 실적 기여도가 낮다. 네, 지금 두 분이 저 보고 있는 거는 시간이 됐다는 뜻이죠? 아닙니다. 또 집중해서 듣고 있는 거고. 아,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거요. 네. 그리고 저는 시계 전혀 안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아, 뒤에 분이. 네. 그리고 해외 전자상 거래가 6.8% 대충 7%를 치어요. 근데 해외라고 하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근데 알리바바 산하의 해외 전자상 거래가 두 개 있어요. 하나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위주로 하는 전자상 거래 업체인데 라자다라고 하고 또 하나는 터키 쪽을 특히 패션 쪽, 터키의 패션이나 이런 쪽을 커버하는 네. 트렌지오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요 해외 전자상 거래는 주로 동남아의 라자다랑 터키 트렌지오 요 두 개도 계속 매월마다 수백만 명의 그 유저들이 추가돼서 매출은 계속 늘고 있지만 아직은 한 지 몇 년 안 돼서 투자 매출보다 순이익보다는 투자가 아직 많아요. 그리고 알리바바가 워낙 큰 기업이지만 텐센트가 더 빨리 들어갔어요. 텐센트가 동남아에서 하고 있는 그 전자상 거래 앱이 쇼피라고 해요. 쇼피. 네. 근데 텐센트의 쇼피가 동남아에서 창출한 그 거래액이 아까 알리바바 미디어 라자다랑 트렌지오의 3배예요. 그래서 중국 시장에서도 계속 치열하게 싸워야 되고 동남아 시장의 성장성이 상당히 높은 동남아 시장 가서도 텐센트, 알리바바 그리고 틱톡 있잖아요. 네. 틱톡 뭐 회사가 그 바이트댄스. 바이트댄스도 틱톡을 통해 지금 이미 동남아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해외 사업은 매출액 매출 비중이 6.8%, 6.9%, 7% 정도 되는데 성장성도 좋은데 경쟁 구도가 점점 심각해져요. 네. 그리고 마지막 클라우드 빅데이터 이쪽이 중국에서 클라우드 빅데이터 1등이라면 당연히 알리바바 그 다음에 텐센트. 근데 그 외에도 수많은 대기업 중소기업들이 이 사업에 이미 뛰어들었고 그리고 알리바바의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지난 3년에서 5년 재무제표만 봐도 그 매출 비중이 0%, 1%, 지금 8%까지 진짜 눈에 띄게 빨리 올랐는데 그리고 이 사업은 이미 10년 동안 적자를 보다가 작년부터 플러스 전환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아직도 매출 비중이 절대적으로 낮다는 거.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이 알리바바 종목 많이 갖고 있는 거 알아서 빨리 반등해서 좋겠지만 과거를 돌이켜보고 현재 실적을 보고 미래를 좀 생각해보면 네, 여러분들 스스로 답을 네, 정말 솔직하게 너무 감사하고요. 아니 저 정말 너무 집중하게 너무 재밌게 들었고 정말 예, 정말 더 많이 얘기를 듣고 싶은데 시간은 관계상 제가 딱 두 가지만 부탁을 네. 드리겠습니다. 네네.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건 현금 100%라고 하셨으니까 네. 나중에 중국 시장이 이 정도면 진입할 타이밍 됐다 싶을 땐 꼭 저희한테 공유해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고요. 네. 아, 나 이제 좀 사도 될 것 같다라는 때가 있으면 공유를 조금 부탁드리고 그리고 자주 좀 나와주십시오. 지금 너무 오랜만에 뵀어요. 좀 더 자주 나와주십시오. 아니 사실 네. 이거 저희 시청자분들 모시기 전 저희 질문지가 있잖아요. 있는데 이 밑에 질문지가 또 너무 재밌는 게 많은데 아 시간이 없는 게 참 정말. 그러면 질문해 주시면 1분 내로 네, 끝낼게요. 예, 네, 아유, 아니요. 이게 아, 이게 또 대충 듣게 나온 질문이니까 네, 너무 자세하게 듣고 싶은데. 아, 네. 아껴 놨다가 저희가 또 빠르게 초점장을 저희가 날리겠습니다. 네. 네, 빠르게 또 다시 모시겠습니다. 네, 저도 공유하면 좋죠. 네, 아유, 너무 자주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네, 오늘 네. 너무 잘 들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좀 보내 드리기 너무 아쉬운. 네. 중국 투자 전문가 찡리 님. 오늘 너무 고마운 말씀.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2부 저희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들었는데요. 사실 이렇게 솔직한 의견, 담백한 의견 이런 게 굉장히 귀하거든요. 저도 제도권에 오래 있었지만 이런 정직한 의견, 솔직하게 너무 기다려진 시간이고 저희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들었고요. 너무나 쉽지만 또 3부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불가피하게 광고 보고 와서 3부 장우석 본부장님 바로 모시겠습니다. 네. 디지털 세계에서는 사실 뭐랄까 소유권이라는 개념이 좀 희박하잖아요. 네, 복사가 네. 너무 간편하니까 이거를 이제 보장해줄 수 있는 굉장히 신기술이다. 지구를 잘게 쪼개 땅을 사고 팔 수 있는 메타버스 플랫폼
3만 원에 팔린 프랑스 에펠탑은 지금 170만 원이 됐습니다. 디지털 아티스트 비플의 한 작품이 지난달 팔린 가격은 787억 원. 그리고 게임 캐릭터 성형을 통해 월 1천만 원을 버는 크리에이터의 등장까지 새롭게 펼쳐지는 세상에 대한 전망과 리스크를 담았습니다. 여러분도 메타 리치를 꿈꾸신다면 변화의 흐름에 올라타보세요.